네, 안녕하세요. 훈입니다. 오늘은 부산 안락동에 나왔어요. 안락동에는 동네 온천천 또 카페 거리가 유명해요. 한번 가볼까요? 고고! 그리고 혹시나 차 가지고 오시는 분은 여기 경남 주차장이라고 보이시죠? 여기에 주차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메뉴 보시면은 저희가 매운갈비찜 전문점이라가지고 매운갈비찜이 제일 잘 나가고요. 매운 거 잘못 드시면은 이제 꿀 들어간 간장갈비찜이 있어서 요거는 뭐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찾으시고요. 이거는 많이 맵나요? 보통만 하시면은 신라면 맵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뭐 너무 매우시면은 저희가 냉우동도 있어가지고 요것도 같이 곁들여서 많이 드시고요. 아니면 다 드신 다음에 볶음밥도 많이 해주세요. 아, 여기 중에서는 네. 볶음밥이 제일 잘 나가는 거네요. 같이 드시기에는 네, 근데 같이 드시기에는 이게 볶음밥이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예. 아니면 뭐 주먹밥이랑 뭐 같이 이제 소스에 찍어서 많이 드시고요. 아, 네. 네, 기본 반찬은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. 이거 계란인데 한번 먹어볼게요. 신나는 거 보이시죠? 네. 와, 이거 살봐 보세요. 식사 후에 이렇게 여기 올라와 보시면 루프탑이 있는데 여기 커피 한잔 마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있고 진짜 멋지죠? 저는 온천천 카페 거리에요. 바로 뒤에 보시면 네, 카페들이 줄지어 있어요. 네, 많이 보이시죠? 전부 다 여기가 카페 거리예요. 그리고 바로 앞에는 여기가 온천천이거든요. 온천천에는 여기 다 산책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. 뭐 운동하거나 밤에 또 저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유명하죠.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훈이었습니다. 안녕.